우리가 잘 아는 그 고사성어 중에 근묵자흑 또 근주자적 이런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다 아시겠지만 근묵자흑이란 금은 묵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 또 근주자적이라는 것은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색에 물들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진 그 고사성어인데요. 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뜻을 바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강 남쪽의 귤을 강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오래전부터 나온 고사성어인데요. 이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중지봉이라고 이 단어의 뜻은 악한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선량해진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하여 이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아이 교육을 위해 이제 맨 마지막 이사한 곳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서당 근처였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성장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 주변 환경이라는 건 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간과하다가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다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도 이런 포인트로 좀 이제 전개해 가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는데 이를 본 롯이 이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창세기 19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기 나오는 롯이 간청함의 이 뉘앙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롯 입장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 타락한 소돔의 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일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뭐 드라마로 만약에 본다면 아마 막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에 거리에서 밤을 새우시다니요. 이렇게 강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야말로 뭐 기가 막힌 일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걸 NIV 성경으로 보니까 sex with the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금 이 지역으로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거기를 지금 찾아가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이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의 그 당시에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는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지 다 아시겠지만 이 수간 혹은 남색 이런 뜻을 가진 그 사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끔찍한 단어가요 이 스펠링 이렇습니다. S-O-D-O-M-Y.
그러니까 이 수간, 남색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의 소돔에서 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소돔에서는 동성애와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것도 제가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준비를 했지만 제 관심은 롯이에요. 왜냐하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대상이 그 소돔에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롯처럼 이미 그 악한 도성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 롯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게 뭐냐? 그 타락한 도시 소돔에 살던 우리로 치면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롯이 얼마나 그 타락한 그 도시에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는지, 뭐 이 롯이요 완전히 타락한 건 또 아니에요. 그 소돔 사람과 좀 구별된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건 타락한 그 롯 사람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8절에서 대안으로 내놓는 이 롯의 대안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이 그 타락한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조금 나아요. 강제로 하는 건 나쁜 거다.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손님이다. 이건 그 시대 악한 사람과 조금 다른데요. 뭐가 같습니까? 강제로 하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딸을 내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그들의 악한 가치관이 엄청나게 지금 스며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는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재료로 제가 삼다 보니까요, 그 60년대 70년대 어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유혹글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의 성도님들도 그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저는 부지불식간에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저에게 스며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2차적으로 제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수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이 악한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왓튼스쿨의 교수입니다. 조나 버그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은 교수님으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해온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제 수많은 실험과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까 딱 한마디로 이분의 주장을 핵심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99.9%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건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늘 끌려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게요, 뭐 저 같은 비전문가가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 분야에 완전 대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오랜 시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뭘 결정하는 거, 이게 지금 롯이 그 시대의 악한 시대를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긴장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럼 나는 그런데 영향 안 받아요, 이런 말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 자리에서 설교하다가 그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 들면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성경책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플레이보이 잡지, 음란 잡지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고맙게도 막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답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포르노 영향을 받아,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성경책의 영향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포르노 잡지의 영향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제 손 가까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23살 때 이민 가서 이민 교회에서 그때 한국에서 온 외부 강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양은순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로 이제 이 가정생활 세미나의 이제 대가였어요. 이분이 이제 이민교회에 초대가 되어 오셨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3일간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던져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유익한 말이 있지만, 20대니까요.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제 삶에도 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뭐하러 자꾸 그 이성 초등학교 동창을 자꾸 만나느냐고요. 그 왜 쓸데없는 그런 가심은, 그게 다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하고, 아이고, 우리 이거 걔는 잘 있나? 지금 자기 남편 걱정도 안 하면서 그 동창생 걔가 잘 있는지를 왜 걱정하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막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광고도 여러 번 했고, 또 저도 그렇게 실천했고요. 여성도 혼자 1대1로 바깥에서 만나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뭐하러 바깥에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되죠. 그리고 뭐 차는 뭐 여성도 혼자는 내 철칙이다. 내 여성도 절대로나 차 안 태워준다. 꼭 필요하면 트렁크로 가라 그래야지. 이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서 뭐 계속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여성도와 상담하게 되면은 어지간한 문 다 열어놓고 하고, 이 소리가 좀 새 나가면 안 되는 경우, 지금도요 드림센터에서 이제 여성도랑 그 면담을 하게 될 때는 꼭 바깥에 보초를 하나 세워요. 그거는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그 순장님 한 분이 이제 순장반에서 막 그런 얘기했더니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 제가 위로를 받았죠. 아, 하나님이 이미 다 조치를 취해 주셨구나. 뭐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이 남성적인 매력을 거두어 가셔서 이제 내가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그 이후로요, 잘생긴 목사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밖에는 지금 신경 안 쓰이니까 그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잘생긴 목사님들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애써야 되겠냐고. 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계속 웃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저를 위한 다짐으로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하나 나와요. 자,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뭐 폭행을 저지르고 막 사기를 치고 이것도 다 악하지만 이 성적인 죄는 차원이 다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인데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가 하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걸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fle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flee라는 단어는 달아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적인 문제 앞에서는 뭐 대처하고 뭐가 없어요.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를 잘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뭐 아줌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아줌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 나를 갖고 해보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엎어서 제끼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고 제가 갖고 있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더 이상의 깊은 교제가 왜 필요하냐고요. 누군가라도 그 남자 동창생 만나고 여자 동창생 만나고 뭐 대화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와 그 사람이 자꾸 비교의 대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온 세상에 이성은 아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아, 이거 진심인데요, 저는 진짜 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얼마나 잘 보이고 싶은지 모릅니다. 유일한 이성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아양도 떨고 애교도 떨고 막 잘 보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보다 제 아내에게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지들은 또 지들 배우자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또 살겠죠 뭐. 창조 질서라는 건요, 성경 말씀을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라 그러잖아요.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 빌미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모든 그 동창들 뭐 카톡 다 탈퇴하세요. 다 탈퇴하시고 외로우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그래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에 담고요, 이 롯이 참 어리석은 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건 그의 어리석은 두 모습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롯이 가진 어리석음이 뭐냐? 출발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니, 삼촌 아브라함의 이런 고마운 제안이 있자마자 바로 그 다음 10절에서 접속 사람 보세요. 예, 막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그 지금 고마운 제안이 있자마자 막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막 너무너무 눈에 보기에 좋은 비옥한 땅을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한번 쓱 보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번역으로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다 번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거든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이 10절에서 보니까 왜 그곳이 롯을 굉장히 마음을 확 끌게 만들었나? 1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하고 굉장히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하와가 타락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여기서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의 롯의 그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선택한 그 모습하고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 둘을 묶어주는 경고의 말씀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롯의 첫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마음의 어떤 그 탐심을 채워주는 이걸로 결정을 한 게 롯의 잘못이고, 더 큰 잘못이 뭐냐, 게다가 롯이 진짜 잘못한 건 뭐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 창세기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이 구절하고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요거를 머리에 좀 담아두시고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뭐하라 그러세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공통점 아닙니까? 눈을 들었어요. 롯도 눈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지금 행동 양식은 둘이 똑같아요.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땅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대하여 흡족한 마음을 가졌는데, 유사하게 전개되는 두 그림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롯의 그것과 아브라함의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여기서 얻을 교훈이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차별화를 가져갈 거냐고요. 인격, 보는 안목, 그런 거 아니에요. 차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차별성은 걸러지는 자급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걸러가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서 그치는 거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난 21년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유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우리는 학교를 빌려 쓰고 사람이 막 모여든다는 소문이 나고부터 진짜 여러 종류의 업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분당에 뭐 빈 터만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사라고, 이거 사야 지금 사면 된다고, 내가 뒤 봐주겠다고. 요 바로 송림, 우리가 예배드리는 송림중고당 길 건너 저 산도요 초창기에 누가 갖고 왔더라고요. 저게 지금 그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근데 곧 풀어주겠다는 게, 곧 풀린다고, 일단 사놓으면 곧 풀린다고.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전원교회, 도시형 전원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유해 유혹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요, 제가 단 한 번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건 저의 지혜와 분별력이 아니에요. 거기에 흔들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느냐, 저에게는 제동장치가 있어요. 저의 이 어설픈 눈과 판단력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걸러주세요. 그래서 21년 동안 큰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던 전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간과하고 그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왜 바로 넘어갑니까? 즉각 반응하니까요. 바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큰일 났다 싶으니까 막 통장 들고 막 은행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계속 그치는 작업들이 뭡니까? 5초를 기다리게 하고. 그 우리도 다 불편해요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 좀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차별성을 둘 때 난 그들보다 더 똑똑해, 난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 나는 판단력이 뛰어나,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글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묵상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롯이 가졌던 첫 번째 잘못이에요. 출발이 잘못됐다. 두 번째 잘못이 뭐냐? 롯의 어리석음은요, 벌써 떠났어야 하는 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16절 그러나 롯이 뭐 했습니까? 지체하매. 이게 롯의 어리석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지난 특새 때 이미 다뤘던 한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롯이. 그래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 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눈으로 봐서 결정한 게 위험하네 그러고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위험한 곳에 롯이 왜 또 들어갔을까요?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저는 답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거기에 너무 익숙한 그 소돔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이게 떨치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두 종류예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요,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망하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그 청소년, 사춘기 애들이 후자가 많아요. 암만 부모가 다 얘기해도 이제 겪어보고, 그래서 이제 한 20대 되면은 꼭 얘기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아빠 말 들을 걸 그랬네요. 30대 때, 그 20대 때 아빠 말을 내가 들을 걸 그랬네요. 이게 항상 이게 미숙한 아이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교육의 한 그 단계라 생각해요. 본인이 겪어보면서 그런 걸 깨닫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뭐 50이 되고 60이 되고도 그 패턴을 못 벗어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롯은요, 망해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다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고는, 이거 뭐 설날이고 뭐고 그냥 뭐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에게 뭐 설날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계속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다 흘려보내요. 야, 뭐 말은 그럴 듯한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롯을 그 소돔 어떻게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은요, 망하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 대가 지불하고 깨달으면 힘들다. 그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도 그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봐야, 그때 내가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 이런 패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롯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고 난 후에 눈물 흘리며 깨닫는 길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 깨닫는 길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선을 이제 악한 소돔 사람에게로 돌려서 거기서 교훈을 하나 또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뭐 누군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끌어내라.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진짜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갔느냐,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나그네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뭐 나이가 들었으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한 도구인데 오늘 뭘 제가 발견했다고요? 우리가 범하는 대인관계에서의 모든 악의 출발은 그 존재의 귀함, 그 존재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애들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김은하 교수라는 한국분인데요, 이분이 쓴 생활 속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인격 장애 중에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소시오패스 다 아시잖아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그게 소시오패스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쭉 이제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그걸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들이 쫙 열거가 되는데 맨 앞에 나오는 한 대목이 이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소시오패스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이용물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 피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거기에 당해가지고 몇천만 원 잃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 모든 게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빼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 전부 다 악한 게 뭐예요? 그 어린 청소년들, 분별하기 어려운 애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온갖 달콤한 걸로 걔 마음을 빼앗아갖고는 이것들이 원하는 건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유린하는 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한 짓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 둘을 끌어내라고 할 때 그 존재가 누군지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근데 쾌락만 채우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소돔 같은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시려면 출발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이런 타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환대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하나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어릴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하신다,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만 했는데 왜 이게 똑같아 그러느냐, 이건 너무 과하시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영혼으로 보고 그 존재를 귀하게 보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 같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 보세요. 키 얼마니? 몸무게가 몇 키로야? 허리 얼마? 뭐 걸핏하면은 뭐 2두박근, 3두박근. 오늘 이 모든 게 우리 믿는 우리도 거기에 젖어가지고 너무 쉽게 내뱉는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으로 보지 않는 모든 건 다 악한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키가 얼마인지 왜 궁금하냐고요. 왜 허리가 잘록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존재냐고요. 저는 TV에서 요즘 한창 이제 뭐 아이돌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들어요. 온통 그 어린애를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우리도 지금 돌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환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나그네건 오늘 여기 첫날 처음 온 사람이건 오래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건 그 사람이 목사건 담임 목사건 이런 걸로서 차별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기뻐 환영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제가 청소회사에 갈 때 너무나 바랐던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엿새 동안 너 그 성적 뭐 암기 테스트 하듯이 이런 걸로 줄 세우는 교육 앞에 주눅들어 있는 아이들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것 때문에 날마다 무시당하는 이런 애들이 내가 지도하는 부서에 오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면서 교회는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런 걸로 사람을 더 편애하고 이런 일이 없는 곳이라는 이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요, 너무 비싸고 화려한 옷은 그 주중에 입으시고요, 교회 올 때는 안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든지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먹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돌아가지고요 온갖 그 그냥 간슬게다 빼주고는 그렇게 하고는 사기치고 도망가는 이런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저는 이 9절 말씀을요 우리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문화를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문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이것을 막아주었나? 그 다음 10절 11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그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 문화가 우리 가정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그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게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공격 앞에 유혹 앞에 노출이 됐는데 그런 순간에 주님을 집중하래요. 주님을 찬양하래요. 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내가 애써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데 너무나 놀라운 지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 사랑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모두 이길 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헤매이고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그런 순간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육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여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위기가 올 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전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살아가다 자주자주 접하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애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이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바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두 종류라면 망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를 원합니다. 망하기 전에 깨닫기 원합니다. 저기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끝까지 가보고 고생 다 하고 그 말 맞네.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망하기 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망하기 전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망하기 전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시간 마음 깊이 받으며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소동같은 악한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도시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롯이 범했던 두 가지 어리석은 걸 우리는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뭘 선택할 때 하나님 그 출발점부터 잘못돼 내 정욕과 내 안에 있는 감심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죽이는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발이 등불이시고 안목의 정력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버지 월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 거기에 미적거리며 붙어있는 그래서 아버지 망하고 난 뒤에야 너무나 가슴 아픈 깨달음을 누렸던 로우틱이 아니라 하나님 망하기 전에 깨닫기 원합니다. 망하기 전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망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영안을 열고 돌이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끌고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온전히 주님의 끌음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 정도 받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지혜롭게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참 부모가 가진 그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롯의 잘못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출발부터 그저 이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좋은 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한 그것이 롯을 죽이는 길인 것을 아버지 우리도 영안이 어두워 잘 판단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걸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매김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주변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피곤한 많은 일상을 사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한번 던져주는 그 놀라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가 가진 외적인 그 무엇으로 판단하고 외적인 그 무엇으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이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랄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를 귀히 여기며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기쁘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 거뜬히 살아내고 다음 주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